하나님의 영광이요, 하나님의 기쁨인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랑아, 안녕. 나 자유 얻었네, 너 자유 얻었네, 우리 자유 얻었네. 나 자유 얻었네, 너 자유 얻었네, 우리 자유 얻었네.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, 우리 자유 얻었네. 할렐루야, 나 자유 얻었네, 너 자유 얻었네, 우리 자유 얻었네.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.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뱀이, 마귀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.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, 기뻐하기보다는 화를 내고,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,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게 만들어요. 그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못된 생각과 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죠.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게 되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어요.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사슬, 죄 사슬이 탁 끊겨버렸어요.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어요. 마귀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. 마귀가 시키면 노! 할줄 알고, 예수님이 시키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었어요. 나 자유 얻었네, 너 자유 얻었네, 우리 자유 얻었네. 나 자유 얻었네, 너 자유 얻었네, 우리 자유 얻었네.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, 우리 자유 얻었네. 할렐루야, 나 자유 얻었네, 너 자유 얻었네, 우리 자유 얻었네. 아멘.